지금 바로 토익천국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익천국입니다. 오늘은 에그엔젤 코코밍 친구와 함께 종이접기 리뷰 및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 25종 색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장을 열어보니까 차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들기, 방법,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차례에 나와져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장에는 캐릭터 소개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뭐 코코밍 여러 가지에서 캐릭터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이렇게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종이 접기 방법.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색칠 공부가 또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색칠까지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럭키밍의 색연필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멜로밍의 피아노를 접어서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쉬어가기 페이지 럭키밍, 멜로밍, 지니밍을 예쁘게 색칠해 봤고요. 자, 다음 만들기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니맹의 책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다음에 또 쉬어가는 페이지 색칠 공부가 있는데 색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쉬어가기 페이지 뿌띠밍, 키키밍, 포포밍 예쁘게 색칠해봤고요. 다음 또 종이접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뿌띠밍의 립스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만들기로 넘어갈게요. 키키밍의 텔레비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종이접기 넘어갈게요.
자, 퍼포밍의 대형 포크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다음 만들기도 해볼게요. 자, 에그 메모지 일단 다 접는 방법은 똑같아서 하나만 시연을 했고요. 다 접어놓은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럭키밍 에그 메모지 두 개, 그 다음 퍼포밍 에그 메모지 두 개, 그 다음 키키밍 에그 메모지 두 개, 그 다음 멜로밍 에그 메모지 두 개, 그 다음 뿌띠밍 에그 메모지 두 개, 마지막으로 지니밍 에그 메모지 두 개, 이렇게 에그 메모지를 또 접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미니 무기 만들어졌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메모지, 또 이 작은 데 여기 색칠공구, 미니 색칠공구가 들어있고요. 다른 그림 찾기도 들어있고, 자, 이렇게 해서 친구에게 선물해 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접는 방법이 같아서 럭키밍만 일단 시연을 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럭키밍, 멜로밍, 포포밍, 뿌띠밍, 지니밍, 키키밍 이렇게 여섯 개 접어봤습니다. 마지막 입체 카드 만들기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조금 붙었네요. 좀 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짠,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올라오죠. 선물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쓰셔서 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죠? 자, 이제는 지금까지 만든 종이접기 꾸미기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자, 먼저 럭키밍을 붙여요. 예쁘게 접어놓은 럭키밍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툴로, 툴이나 글루건으로 붙이시면 돼요. 자, 럭키밍, 그 다음 멜로밍, 이렇게 그 다음 넘기시면 지니밍을 붙이게 되네요. 지니밍 이렇게 또 붙여주시고, 옆에 뿌띠밍 또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 넘기시면 키키밍 붙이는 곳이 있어요. 키키밍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마지막 퍼포밍 붙여주세요. 이렇게 다 만든 작품을 이렇게 붙이시면 뿌듯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색연필, 아까 만든 색연필 붙일게요. 색연필을 이렇게 써 붙이시고, 그 다음에 피아노는 좀 입체적인데, 자, 피아노도 이렇게, 그 다음 뒤에 이렇게 붙이고, 책을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 립스틱도 이렇게. 자, 그 다음 텔레비전, 앞에 것들이 입체적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자, 텔레비전, 그 다음 옆에 포크, 대박 포크, 퍼포밍의 포크, 이렇게. 그 다음 뒤에는 종이접기 작품 전시, 나머지 남은 색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으신 거 만드셔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에그엔젤 코코밍 친구와 종이접기 리뷰 미션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의외로 색칠곡부도 들어있고 종이접기도 종류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많이 걸린 만큼 좋은 작품들이 나온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